네, 이산가족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평안남북도가 고향이신 이산가족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네. 봉사를 자원한 여대생들이 여러분의 만남을 돕기 위해서 전화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확인하실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783-6781번 그리고 783-559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은 연락대 다른 전화와 곧 연결돼서 통화에 불편이 없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 11월 3일 목요일에도 네. 68,001번부터 80,000번까지 서울, 경기도,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 그리고 11월 4일 금요일은 81,000번부터 92,000번까지 황해도가 고향이신 분, 그리고 11월 5일 토요일은 81,000번부터 92,000번까지 함경도와 강원도가 고향이신 이산가족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공교을에 나오신 이산가족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혜리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네, 77,134번 김인숙 씨는 오빠 김영기 영구, 언니 김균의 명수, 큰조카 김형섭 씨 찾습니다. 평북 삭주군 청송면이 고향이신데요. 8.15 후에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본인 가족 4명이 월남 후에 연락하기로 했지만 소식이 끊겼습니다. 77,134번이었습니다. 76,725번 최봉녀 작은녀 씨는 평남 대동군 고평면 시산리가 고향이십니다. 아버님 최양도, 어머님 김정덕, 남동생 최봉호, 오빠 봉상 씨 찾습니다. 오빠는 8.15 때 만주에서 서울로 월남을 했고 부모님과 동상이 평양에서 월남을 했는데 당시 군에 근무했습니다. 76,725번이었습니다. 78,078번 이광호 씨가 동생 광준 씨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부산에서 헤어졌는데요. 8.15 후에는 평양시 대타령리에 살았습니다. 출생지가 평북 영변군 용산면 용현동입니다. 78,078번이었습니다. 77,412번 개기철 씨, 사천년 개기복, 개기창 그리고 고모부 이민 고종 사천영 이용희 씨 외 두 분 찾습니다. 해방 전에 만주 통화성 통화연 쾌대 모자촌에서 헤어지는 소식이 없는데 고모부와 고종 사천영 두 분은 해방 전에 조선산업주식회사 정미소를 백천 온천에서 경영을 했습니다. 고향이 평북 선천군 군산면 대목리입니다. 77,412번이었습니다. 74,849번 나영호 경삼 씨는 평북 신의주시 진사동 성회동의 고향이신데요. 어머님 기학민 씨, 남동생 나연문, 여동생 영 도 형님 영세 씨 일명 개둥 씨 찾습니다. 47년 4월에 혼자 월남하면서 이별했는데 형이 6.25 전에 인천에서 만난 후 소식이 없습니다. 74,849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74,876번 장특영, 김세만, 오키 씨가 김영락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씨 충청남도 당진에서 군의 대위로 출전해서 소식이 두절됐습니다. 74,876번이었습니다. 79,621번 김자집 씨가 아버님 되시는 김승학 씨, 어머님 이선학 씨, 형님 되시는 김군집 씨, 조카 김선례 씨, 필례 씨, 세환 씨, 생제를 배홍두 씨, 웅재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대 씨 평양시 양강리에서 헤어졌는데 당시 세환은 북괴군에 잡혀 부상으로 집에서 치료했고 웅재는 직장 관계로 서울을 왕래했습니다. 79,621번이었습니다. 68,759번 김수찬 씨가 형님 되시는 김득찬 씨, 누이 김성찬 씨, 매부 허원 씨, 허신의 허숭웅, 허충웅, 허정의 허종웅, 허세웅, 또 매부 최대윤 장로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화남도 대동군 용면면 유리 버드동에서 145대시 12월 4일 오후 6시경 황주에서 헤어졌습니다. 68,759번이었습니다. 77,874번 김경순, 선복 씨라고도 했군요. 오빠 최길준, 성준, 언니 최봉녀, 어머님 석확실 씨, 동생 최순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대 때 평양 원천리에서 이어졌는데 셋방 할아버지와 피나 나왔습니다. 평안남도 대동군 남현재 산면 남결이가 고향이십니다. 77,874번이었습니다. 76,263번 아버님 황수원 씨, 어머님 최용기 씨, 오빠 광직 씨가 따님 되시는 황명자 씨, 사천 황원길 일득 씨라고도 합니다. 실단 육천 수길 수창 수형, 처남 최용문 조병엽 병건 씨를 찾고 있습니다. 1947년 신의주시 마천동에서 헤어졌는데 당시 4살이었습니다. 신의주에서 정주 불동거리로 이사를 와서 명자가 부모를 찾으니 데려가라는 답장이 있은 후 소식이 없습니다. 황원길 형은 6.25 발발 후에 2달 후에 한강 철교 복구공사를 구경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하나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분 사진이 누구십니까? 네, 명자 할머니입니다. 76,263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68,635번 안원섭 씨, 누님 복실 금화, 그리고 형제 원실 원길 원경 씨 찾습니다. 평남 순천군 순천면 초성리가 고향이시고요. 이사 후 때 혼자 월남했는데 사촌 누님이 피난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68,635번이었습니다. 68,108번 이광남 호길 옥순 씨는 아버님 이원길, 어머님 김계월, 외삼촌 김운철, 동생 원택 씨 찾습니다. 아버님이 6.25 당시에 서빙고역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요. 원주 외갓집에 피난간 후 헤어졌습니다. 어머님이 경기도 보천군 일동면에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외삼촌은 6.25 당시에 원주경찰서 전투경찰로 복무했습니다. 고향이 평남입니다. 68,108번이었습니다. 7902번 이원길 원옥 씨는 형님 이원일, 누님 원실, 매형 나일섭, 외사촌 누님 최현숙, 명숙 씨 찾습니다. 평양시 선교리가 고향이시고요. 누님이 출가 후에 강원도 철원에 이주해서 거주하셨습니다. 6.25 후 일사 후 대대 월남했습니다. 7902번이었습니다. 71189번 오빠 최성봉, 동생 성옥 씨가 언니 성실, 성숙, 성복 씨 찾습니다. 평양 선교리에서 형제가 피난 중에 의정부와 창동에서 51년 초하루에 헤어졌습니다. 불을 피워서 불을 쬐는 동안에 언니가 신발을 주우러 간 사이에 차가 와서 먼저 타고 오면서 헤어졌는데요. 평양 선교리가 고향이십니다. 71189번이었습니다. 69427번 김영갑, 영수 씨는 아버님 김윤섭, 삼촌 윤화, 여동생 안나, 외사촌 누님 방탄실, 외사촌 동생 덕준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 때 평양 신리에서 각자 월남 후 행방불명이 됐는데 외삼촌 누나는 그 후에 서울에서 만난 후 소식이 없습니다. 평양이 고향이십니다. 69427번이었습니다. 74763번 최양진 씨가 남동생 최정진 씨, 사촌형 유진, 현진, 임진, 누나 탄실, 먹실, 육촌 선진, 인진, 명진, 재진 씨, 오촌 당질 석구 석질 씨를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전 본인은 월남을 했습니다. 74763번이었습니다. 69755번 천채옥 씨가 동생 천태진 씨, 여동생 천채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남양에서 헤어진 후 8.15 해방 후 월남을 했습니다. 개성부근에서 산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고향은 평안남도 강동군 강동면 아달리가 고향이십니다. 69755번이었습니다. 72421번 전기열 씨가 큰아들 되시는 전성열, 흥열 씨, 전기열, 덕열 씨, 여동생 전똘똘이, 충열 씨, 전선열 씨 이렇게 여러분들 찾고 있습니다. 6.25 때 평양에서 올라만 왔다가 헤어졌습니다. 평안남도 선교리가 고향이시고 72421번이었습니다. 75047번 전창근 씨가 아버님 전경찬 씨 중복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성함을 모르시고 삼촌은 전경복, 경칠, 경철 씨, 동생은 전창정 씨, 친구 이은태진 씨, 김정식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모부 김왈락 씨입니다. 6.25 때 평양시 송순이에서 헤어졌는데 당시 삼촌은 평안남도 평원군 숙천면 군자리에서 거주했습니다. 평양시 송순이가 고향이시고 75047번이었습니다. 77075번 송봉화 씨가 동생 송봉원 씨, 봉득 씨를 찾고 있습니다. 봉원은 8.15 후에, 그리고 봉득은 1.45 후퇴 때 월남을 했습니다. 봉원은 월남 후 서울에 있었다고 하고 봉득은 부산에 있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이 평안남도 평양시 원천이십니다. 77075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4430번 박치근, 오병현 씨는 시동생 박학근, 재근, 여동생 5개월, 남편 이덕화, 아들 계세, 딸 계숙, 그리고 오빠 오병희, 병익, 평균, 희복, 따님 박계화, 시누이 박길래, 시아버님 창기씨 찾습니다. 8.15 해방 후 음력 10월에 월남하셨는데요. 평북 희천군 세면 상서동 공창 매나꼬리 고향이십니다. 74430번이었습니다. 71826번 송혜근, 백원 씨는 아버님 송흥달, 어머님 함옥녀 씨를 찾습니다. 아버님은 동암동에서 북계군에게 잡혀갔고 어머님은 이북에서 피난을 나와서 구동두천에서 헤어졌습니다. 살던 곳이 강원도 삼방 산양계고요. 고향은 평남입니다. 71826번이었습니다. 77762번 네, 지금 한 분이 가족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77762번 김동달 씨는 평남 덕천군이 고향이십니다. 조카 김일하, 영하 씨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수색 부근에서 군에 입대하면서 헤어졌습니다. 77762번이었습니다. 76235번 박동빈, 동현 씨는 동생 동찬 씨 찾는데요. 6.25 때 인천 답동 사촌 형집에 있다가 동현이 군에 입대하고 동생 동찬은 3년 후에 군에 입대했지만은 사촌형이 부평으로 이사하면서 헤어졌습니다. 평양 임흥리가 고향이십니다. 76235번이었습니다.
76,886번 박현숙 소옥 씨는 오빠 도석구, 언니 박형옥 씨, 동생 김농준 씨 찾습니다. 오빠가 어릴 때 일본으로 양자로 가서 연락이 끊겼고요. 언니 경옥 씨는 해방 후 만주로 갔다가 소식이 없습니다. 평북 신의주가 고향입니다. 76,886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5,626번 형 오인관 씨가 남동생 오인국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때 평양에서 월남 후 영등포에서 헤어졌습니다. 동생은 눈이 큰 편입니다. 형이 군에 입대로 헤어졌는데 고향은 평양 인흥리 134번지입니다. 75,626번이었습니다. 68,595번 임대근 씨가 어머님 김옥화 씨, 형님 김 임윤근 씨, 창근 씨, 여동생 보부 보탄 보선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당시 헤어졌는데 작은 형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안남도 강동군 고천면 명리가 고향이십니다. 68,595번이었습니다. 68,050번 박영준 씨가 아버님 박병길 씨, 어머님 김근주 씨, 삼촌 박병춘 씨, 동생 박영선, 영찬, 영만 씨를 찾고 있습니다. 진남포로 이사 왔다가 이사 후 대시 헤어졌습니다. 삼촌은 대구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평안북도 선천읍 신영리가 고향이십니다. 68,050번이었습니다. 69,782번 최경천, 임진강 씨가 최경순 형님, 또 동생 최경복, 조카 최창곤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대 때 임진강에서 헤어졌습니다. 머리에 쑥으로 뜬 흉터가 있고 형은 그렇고요. 동생 경복은 머리에 호미로 다친 자국이 있습니다. 평안남도 맹산군 애천면 풍림리 79번지가 고향이십니다. 69,782번이었습니다. 72,666번 김봉신, 김복덕 씨가 어머님 박대녀 씨, 삼촌 김창도 씨, 동생 김봉수, 사촌 동생 유덕, 희덕, 멋세를 찾고 있습니다. 평양시 장치리 김나피가 고향이시고 일사 후퇴 당시 신막에서 헤어졌습니다. 72,666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1,192번 이순기 씨, 아버님 이순국 씨와 어머님 김봉혜 씨, 여동생 이순옥, 순빈, 남동생 이선덕 씨를 찾습니다. 평북 냉변군 파련면 농성동이 고향이시고요. 8.15 해방된 후에 만주 교화역 앞에서 여관에 투숙 중에 부모 형제가 먼저 고국으로 오고 순기 씨는 시댁을 따라서 나중에 나왔습니다. 71,192번이었습니다. 75,228번 김창덕 씨는 아버님 김선옥 씨, 백부 김태옥, 고모 김순옥, 숙부 재옥, 기옥 씨 찾습니다. 6.25 나단의 겨울에 평남 안주에서 헤어졌는데요. 안주 화양리 청교리에서 만성으로 피난 중에 헤어졌습니다. 어머님 김성근 씨와 아드님 김창덕 씨는 외가 식구와 함께 월남을 했는데 평남 안주군 안주 화양리 11번지가 고향이십니다. 75,228번이었습니다. 68,714번 김봉희 씨 형님 되시는데요. 아버님 김재하 씨, 남동생 춘희, 큰형 경희, 여동생 경렬, 막내동생 용희 씨 찾습니다. 6.25 후 진도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북 선천군 신미 도가 고향입니다. 68,714번이었습니다. 78,967번 김유수 씨, 평남 중화군 상업면 대정리가 고향입니다. 아버님 김원아, 어머님 박효 씨, 그리고 아드님 김연길 연극, 동생 김두수 연도, 조카 연도, 그리고 사촌 김의수, 문수, 현수, 준수 씨 찾았는데요. 일사 후퇴 때 흥수원까지 같이 오다가 헤어졌습니다. 78,967번입니다. 78,968번 김영광 씨는 평남 중화군 상업면 구거비리가 고향이신데요. 아버님 김득수, 아내 이선비, 따님 옥화, 옥자, 동생 연실, 연신, 사촌 연진, 차남 이봉서 씨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할아버님이 딸 두 분을 소등에 태워 가지고 연배까지 나와서 헤어졌는데 차남이 풍동면 더감리 가라지에서 월남을 했습니다. 78,968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69,465번 윤정순 씨가 아버님 윤창선, 어머님 김윤구, 여동생 명순, 남동생 용순, 용삼, 용복, 아들 이상길 씨를 찾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6.25 사변증 경상남도 김해 대사리에서 아들 9살이었는데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기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왼쪽 눈안에 사막이 나서 바늘로 따준 자리가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69,465번이었습니다. 77,411번 정용복, 황만심 씨가 아버님 정승호, 어머님 응주, 동생 정형복, 찬복, 황천심, 옥주, 옥숙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대 시 평안북도 선천군 선천면 동의동 결핵병원에 있다가 군인 나오는 소식이 없습니다. 평안북도 선천군 선천읍 동의동이 고향이시고 77,411번이었습니다. 69,440번 길영관 씨가 아버님 길낙하 씨, 어머님 김특일 씨, 큰아버지 길낙효 씨, 남동생 영술 씨, 여동생 영국 씨, 사촌 누님 화실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평안북도 영변군 8월면 화평동에서 헤어졌습니다. 당시 여동생은 중학 1학년 재학 중이었습니다. 69,440번이었습니다. 73,814번
아니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네. 73,814번 루이 하순원 씨, 조카 김건영, 덕영, 한영 씨가 외삼촌 하경태 씨, 기태 씨, 윤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평안남도 강동군 상등면 봉일리에서 여졌습니다. 고향은 강동군 상등면 문영리입니다. 73,814번이었습니다. 78,155번 강문성 씨가 형님 강문옥 씨, 남동생 문철 씨, 누님 문봉 씨, 여동생 월아 씨, 조카 형두 또 역시 조카 형권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시 헤어졌습니다. 평안남도 안주군 운곡면 원롱리 옥상동이 고향이십니다. 78,155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7,919번 이영섭 씨는 따님 이여순, 사촌 이동섭, 남동생 이원섭, 여동생 그리고 조카 이기석을 찾습니다. 6.25 때 내중면 당능리에서 여졌는데 이원섭 씨를 공부시킨다고 데려갔습니다. 평북 용천군 내중면 당능리가 고향입니다. 77,919번입니다. 71,609번 누님 장석관 씨가 남동생 장석산 씨 찾습니다. 6.25 때 서울 하현동에서 괴뢰군에 붙잡혀갔는데 당시 17살이었고요. 아버님이 장두경 씨, 어머님은 정기우 씨입니다. 평북 철산군 철산읍 동부동이 고향이십니다. 71,609번입니다. 72,482번 장필림 영주 꼬맹씨가 아버님 장선환, 숙부 장선나, 어머님 박보패, 동생 칠성필순, 언니 금주, 형부 김기호, 남동생 두 분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장필려 영주, 또 그리고 사위 이명구 씨와 월남 한우의 소식이 없는데 후퇴 중에 계산 근처 기찻길에서 숙부님을 만났었습니다. 평남 대동군 남형 재산 당촌이 2구 119번지가 본 적입니다. 72,482번이었습니다. 74,000 네. 몇 살이냐고 물어봐. 아니, 이란 거 아니야? 59세래요. 59세래? 네, 지금 공개월에 확인 전화가 왔네요. 순천군이에요. 74,579번 김찬호, 김기룡 씨는 오빠 김계욱, 올케 김복실, 조카 광자, 부자, 여동생 연호 씨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진남포에서 배를 타고 왔는데 나머지 가족들도 같이 배를 탄 줄 알았지만 타질 못했습니다. 74,579번입니다. 71,033번은 최봉준 씨는 평남 덕천군 석양면 연당리가 고향입니다. 형님 최원준, 형준, 여동생 최준화, 고종사촌 김인탱, 인수, 응철, 상일, 남동생 석준, 관준, 성준 씨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남아하면서 여졌고요. 당시 최원준, 형준, 성준, 봉준 씨 네 분이 북계군으로 끌려갔습니다. 71,033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6,970번 장시곤 씨가 형 장시훈 씨, 사촌 동생 시롱 씨, 외삼촌 임봉화 씨, 봉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다섯 명이 나와서 서울 마포에서 군입대로 같이 헤어졌습니다. 평안남도 성천군 능중면 문창리가 고향이십니다. 76,970번이었습니다. 69,586번 박리선 씨가 삼촌 박태산 대선씨, 형님 오태국 씨, 동생 신상 씨인지 성함을 잘 모릅니다. 145대 씨 대전 수용소, 1위 수용소에서 제2국민병으로 지원할 나갈 때 동생은 남기고 삼촌 형님 본인만 진주 사천 비행장 창고에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본인은 훈련소로 간다고 마산에 도착해서 3-4일 있다가 진주 남강 건너 초등국민학교 있다가 제주 훈련소 입대해서 훈련이 끝난 후 이 사단에서 근무하다 제대를 했습니다. 평안남도 중화군 풍동면 덕암리가 고향이시고 69,586번이었습니다. 69,524번 신성근 씨가 남동생 신성호 씨, 여동생 신성매 씨, 성숙 씨, 성아 씨, 성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이듬해 신의주 마전동에서 이어졌습니다. 평안북도 의주군 월하면 추봉동의 고향이십니다. 69,524번이었습니다. 72,665번 이흥무 씨, 기철 씨라고도 불렀습니다. 여동생 이항선 씨, 매제 김문화 씨, 큰누님 아들 이태경 씨, 이종사춘형 백병두 명호 씨, 여동생 백복순 복돌 씨, 누님 금주 씨, 조카 백인섭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이항무 씨는 10살 당시 고향인 평안북도 자성군 중강면 중강동구에서 살다가 자성군 이평면 광동으로 이사를 했고 여동생 이향선은 출가를 해서 자성면 이평면 소호동에서 살았습니다. 백금주 누님의 매형 장씨의 부친 장연수 씨는 중강동구 교상에서 냉면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72,665번이었습니다. 태양씨요. 예. 미안해요. 네. 76,328번 김경태 삼녀 씨라고도 하시는군요. 아버님 김효찬, 어머님 배창미 씨, 오빠 김경락 씨, 또 언니 경자 고은녀라고도 했습니다. 경숙 씨는 작은녀라고도 했고요. 남동생 경무 경환 씨를 찾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오빠가 해방과 동시에 헤어졌는데 만주 목당강에서 헤어졌습니다.
평안북도 용천군 불라면 중단동 53번지가 고향이십니다. 지금 가지고 나오신 이 사진은 오빠 김경락 씨가 되시겠습니다. 76,328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6,146번 이영선 씨는 큰 오빠 이호선, 윤선 그리고 언니 이정선, 형부 이김만윤, 동생 화선 씨 찾습니다. 이사 후 대대 평양 강동군 봉진면 봉호리 이호선 씨 댁에서 헤어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76,146번이었습니다. 77,37번 김신규 씨, 일명 오채 씨가 형님 김신엽, 신찬, 신호, 조카 영삼, 영복, 영선, 옥순 씨 찾는데요. 이사 후 퇴대 헤어졌고 본적이 평남 대동군 고평면 내리입니다. 77,737번이었습니다. 77,63번 홍재욱 씨는 누님 세 분과 남동생 홍재순, 조카 안창호 씨 찾습니다. 평양시 장진리에서 이사 후 퇴대 월남하면서 헤어졌습니다. 77,763번이었습니다. 77,007번 박용팔 씨는 평남 성천군 삼등면 장상리가 고향이십니다. 아버님 박기숙 씨, 형님 용춘 용도, 동생 용학 용복 씨 찾습니다. 6.25대 평남 성천에서 은산까지 비난을 받지만 폭격으로 집이 없어지고 혼자 월남했습니다. 77,007번이었습니다. 75,657번 아버님 김평순, 어머님 김길복 씨가 아들인 김등용 특호 그리고 시동생 찬순 정순 씨 찾습니다. 48년 고향 할아버님께 맡겼고요. 아버님은 고향에서 인쇄소와 양조장을 경영했습니다. 등용 특호는 고모댁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남 진남포 비성리가 고향입니다. 75,657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6,601번 이창건 씨가 이승태 씨, 어머님 이명찬 씨, 동생 이선숙 씨, 손자 씨, 친구 서신영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대 씨 평양 신리시장에서 헤어졌습니다. 모친이 평양 신리시장에서 포목상을 했고요. 이선숙은 동대원 국민학교 5학년, 이선자는 3학년이었습니다. 고향은 평양시 신리가 고향이십니다. 76,601번이었습니다. 76,367번 문삼복 씨가 오빠 문상빈 상집 씨, 남동생 상목 씨, 조카 병려 활력 육천 활빈녀 씨 이렇게 여러분들 찾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군 정주읍 정주중학교 관세사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평안북도 정주군 마산면 원설이가 고향이십니다. 76,367번이었습니다. 69,154번 오길순 씨, 오순도 씨가 아버님 오익수 씨, 어머님 최학실 씨, 언니 오길복 씨, 동생 오길삼 씨, 남동생 오학삼 씨, 또 김순도의 남동생 김항도 씨도 찾고 있습니다. 평양시 선교리 문수리에서 일사 후퇴 씨 서로 헤어졌습니다. 부친이 평양시 대타령 기관고에 근무를 했습니다. 69,154번이었습니다. 76,938번 어머님 임장희 씨가 따님 오근순 씨, 복순 씨라고도 했군요. 8.15 해방 후 평양 강계 고산면에서 6살 때 수양딸로 갔습니다. 76,938번이었습니다. 75,453번 여두빈 씨가 남동생 여두식 두은 씨, 여동생 여두복 씨 두희 씨, 아들 여순호, 딸 여순독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대 때 헤어졌습니다. 평안남도 대동군 윤리면 무진이가 고향이십니다. 75,453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서울 공개홀에 나오신 분들은 전부 고향이 평안남북도에서 이산 가족으로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내 가족 같다 생각되시면 곧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783-6781번 그리고 783-5592번 두 대 전화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서울 공개홀에 나오신 평안남북도와 고향이신 이산 가족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혜리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네, 68,487번 임봉녀 씨는 동생 임창호, 숙부 광빈 그리고 사촌 임창업, 선녀 선옥 씨 찾습니다. 시동생 김이윤 씨 찾는데요. 아, 시동생 고향이 평남 순천 이동면이고요. 상호 씨가 6.25 때 북괴군에 끌려가서 전남 광주에 있다는 소식을 있었고 숙부님이 8.15 때 만주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사촌은 6.25 직전에 서울로 왔는데요. 평북 선천군 월천동이 고향입니다. 68,487번이었습니다. 78,014번 정덕화 씨는 평북 철산군 백남면 근청동이 고향이고요. 아버님 정세원, 봉환 씨, 어머님 김영원, 남동생 성남, 여동생 기화, 경화, 신화, 간난이, 이종 오빠 순복 씨 찾습니다. 해방 후 평양에서 여자 미림에 살고 있다는 편지를 두 번 받고 6.25가 난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78,014번이었습니다. 78,02번 박건아 씨는 오빠 박건칠 건호, 동생 박삼례, 조카 건봉 창호, 송성덕 씨 찾습니다. 6.25 전에 평남 대동군 용현면 당정리에서 헤어졌습니다. 78,02번이었습니다.
고향입니다. 75,871번 최재화 씨 평남 개천군 중서면 농호리가 고향입니다. 큰아들 최병선, 병현, 여동생 최순화 재황, 사촌 재흘 재수 씨 찾습니다. 6.25 때 고향에서 월남하다가 개성에서 여졌습니다. 75,871번이었습니다. 73,158번 김양보 옥내 씨는 아버님 김재학, 숙부 김재봉, 오빠 상복, 언니 균애, 작은 언니 길래 씨, 그리고 시아주버님 선우윤택, 신우 선우운길 운명 씨를 찾습니다. 시댁이 외상면 학서동 선우촌이었고요. 해방 후에 고향에서 여졌는데 고향은 평북 용천군 외하면입니다. 73,158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7,792번 임찬수 씨가 사촌 임찬택 씨, 육천 임재천 씨, 관천 씨, 명천 씨, 동천 씨를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전 육천 동생은 강원도 금화에서 살았습니다. 6.25 때 헤어졌는데 재천이는 어릴 적 입술에 뜸을 떴습니다. 평안남도 성천군 성천면 상부리가 고향이십니다. 77,792번이었습니다. 77,709번 어머님 송랑 씨가 아드님 오기성 씨, 기수 씨, 딸 오득실 씨를 찾고 있습니다. 오득실 씨는 어릴 때 이름이었습니다. 기성은 145호대시 평양에서 헤어지고 기수는 사리온 근처에서 소를 끌고 나오다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평안남도 성천군 쌍용면 오동리십니다. 77,709번이었습니다. 71,433번 전명옥 씨가 조부 전이두 씨, 동생 전봉춘 씨, 영길 씨, 정숙 씨, 사촌 동생 전영철 씨, 외사촌 김영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전에 헤어졌는데 정숙과는 강원도 철원에서 헤어졌습니다. 71,433번이었습니다. 75,616번 최연옥 씨, 작은 대라고도 부르셨습니다. 아버님 최치순 씨, 어머님 김곤래 씨, 언니 최연심 씨, 꽤나라고도 불렀습니다. 동생 최몽기 씨, 복래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전 단신으로 부산에 온 뒤 해방이 돼서 고향에 가지 못하고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평안남도 강동군 원란면 남경리의 고향이십니다. 75,616번이었습니다. 71,101번 최영삼 씨가 아버님 되시는 최광해 씨, 처 방내순 씨, 아들 최복래 씨, 동옥 씨, 동식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 때 헤어졌는데 평안남도 성천군 대곡면 지동리가 고향이십니다. 71,101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2,328번 김병관 씨는 아버님 김용석, 어머님 최성녀, 여동생 도화, 고정형 김명하, 동생 명섭, 누님 삼례 씨 찾습니다. 친구 전봉수 씨가 일사 후퇴 때 같이 월남해서 대구 방직 공장에서 있다가 헤어졌고 가족은 일사 후퇴 때 남아 있었고 혼자 월남했습니다. 그 후 소식이 없는데 평양시 기림 사리가 고향입니다. 72,328번입니다. 71,428번 전만춘, 전확실 씨, 따님 조춘선 씨가 아버님 전희도, 여동생 봉춘, 따님 조 정숙 김명예, 그리고 조카 김영 전영초, 고종사촌 영복 씨를 찾습니다. 따님 가슴에 흉터가 특징인데요. 따님 조정숙 씨가 평북 강계에서 학교 다닐 때 김명예라 불렀고 강원도 철원에서 학교 다닐 때는 조정숙이라 불렀습니다. 강원도 철원역 뒤 가는 골에 살다가 조정숙 씨가 황해도 사리온 읍내 방직 공장에 다니던 중에 6.25가 나서 헤어졌습니다. 71,428번이었습니다. 75,956번 정승호 시준 씨는 아버님 정인흠, 동생 시환 시도 씨 찾습니다. 8.15 해방 후에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평북 용천군 부라면 다사동이 고향입니다. 75,956번입니다. 73,655번 윤태성 씨, 아버님 윤청현, 어머님 박정심, 누나 윤하숙, 아명 칠성내, 동생 해숙, 인숙, 명숙, 찬숙 씨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황해도 방특골에서 중공군이 접근했으나 젊은 사람이 먼저 나간다고 하면서 헤어졌고요. 평남 강동군 청영면 이천리가 고향입니다. 73,655번입니다. 681번 허윤갑, 명찬옥 씨는 어머님 윤탄실, 장남 허일룡, 칠성, 차남 칠룡 둘째 씨 찾습니다. 49년에 평양시 동대원에 살다가 부모님 허윤갑, 명찬옥 씨가 월남을 하고 찾는 사람들은 외조모를 따라서 고향 평남 대동군 청령면 대원이 양진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허윤갑 씨가 당시 형무관을 지냈습니다. 76,81번이었습니다. 74,311번 유문음 씨가 동생 유문신, 문영, 문성, 문현, 매부 강세욱, 또 처 이인주, 누님 유충실, 아들 유선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동생들은 강성원 증산면 화선리 황천에서 이어졌습니다. 누님과 매부는 평양시 시흥리에서 동안경 공장을 경영했습니다. 74,311번이었습니다. 72,477번 안응섭 씨가 형님 안광섭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소식이 없는데 같이 월남하던 사람 말에 따르면 마차에 짐을 싣고 나오다가 폭격에 놀란 말만 도주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72,477번이었습니다. 73,764번
아버님 김재민 씨가 아들 김승호 씨, 1호 씨, 따님 김은교 은자, 이모부 원승팔 철도 사원 오셨는데 김근여 씨도 찾고 있습니다. 145태 씨 평양에서 여졌는데 평안북도 창선군 청산면 율곡동이 고향이십니다. 73,764번이었습니다. 76,237번 박용심 씨가 조카 박수복 씨, 백년 씨라고 되었습니다. 김금환 씨, 영환 씨, 여동생은 잘 이름을 모르는군요. 145대 당시 평양시 문수리에서 헤어졌습니다. 76,237번이었습니다. 77,895번 이둔선, 근슬 씨라고도 하시는데 이학실 씨 두 분께서 이름을 모르는 누님, 또 동생 이봉래, 계례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전에 평양에서 헤어졌는데 누님은 평양에서 호텔을 경영하셨고 아버님은 고향에서 정미소를 경영했습니다. 평안남도 대동군 용광면이 고향이십니다. 77,895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7,106번 허빙 씨가 아버님 허덕산, 형님 왈빙 씨 찾습니다. 145대 평양시 윤리에서 여졌고요. 당시 평양 청룡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평북 구성군 방현면 창동리가 고향입니다. 77,106번입니다. 79,929번 최분희 씨, 어머님과 언니, 오빠 최용희, 동생 드리 씨 찾습니다. 아, 고향에서 거창택 아주머님이 본인을 서면 로타리에 있는 대림약방의 양녀로 데려다 준 후에 헤어졌는데요. 평북 평주가 고향이고요. 헤어질 당시에 검은 고무줄을 동생에게 전해달라고 엄마에게 줬습니다. 79,929번입니다. 72,681번 오창용 씨, 아버님 오준걸 씨, 동생 창선, 득실, 작은네, 진려, 김덕봉, 옥난, 옥숙 씨 찾습니다. 평남 평원군 숙천면 당하리 70번지가 고향이고요. 일사 후퇴 때 숙천집에서 대동강까지 도하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총살로 돌아가셨습니다. 72,681번입니다. 79,915번 김동희 씨, 어머님이 따님 이미재 씨 찾습니다. 당시 7살이었고요. 9.28 수복 때 대구 신천동에서 할아버지 외삼촌 김복돌 씨와 같이 살다가 7살 때 부산 고모가 양녀로 데려다 준 후에 소식이 없는데 헤어질 당시에 엄지 발가락 발톱이 없었고 한쪽 귀에 콩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평남이 고향입니다. 79,915번입니다. 69,941번 아버님 이진삼, 어머님 김선녀 씨가 따님 이정자, 처남 김송수 씨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황해도 흥수원에서 비행기 공습으로 헤어졌고 당시 평양 수옥리에서 메리아스 공장을 경영했다는 정윤서 씨의 형 정윤철 씨 부부와 함께 월남하다 헤어졌습니다. 따님 왼발 복숭아뼈에 뜸자국이 있는데요. 본적이 평양 신창리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당시 체육동맹 권투부 심판을 지내셨습니다. 69,941번이었습니다. 남 여자요. 예. 76,439번 아. 노순학 씨가 동생 노순근, 사촌 형님 순털, 오촌 조카 경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노순학 씨가 창녕 21 교육대로 전성돼서 경상남도 운동국민학교 11 교육대에서 형제들과 헤어졌고 145태 씨 월남을 했습니다. 동생은 허벅지에 큰 점이 있습니다. 평원남도 대동군 남형제 삼면 학교리가 고향이십니다. 76,439번이었습니다. 75,232번 김병삼, 방대현 씨가 동생 김병수 씨, 아들 김재만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후 9개월 만에 저 방대현과 함께 월남을 해서 헤어졌습니다. 용강군 노상역전에서 김치과를 운영하셨습니다. 평화남도 강성군 강서면 광양리가 고향이십니다. 75,232번이었습니다. 75,231번 김병삼 씨, 방대현 씨가 오빠 방원현 씨, 삼현 씨, 도현 씨, 언니 방숙현 씨, 유은현 씨, 구현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후 강서군 강서면에서 오빠 방삼현 씨와 헤어졌습니다. 평양 교구정에서 살았고 기양에서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평화남도 강서군 강서면 안성리가 고향이십니다. 75,231번이었습니다. 72,83번 오봉류 씨가 남동생 오덕봉 씨, 천봉 씨는 소아마비를 걸리셨습니다. 수봉 씨, 또 여동생으로 오명월 씨, 길례 씨를 찾고 있습니다. 9.28 수복구 평안북도 평남 순천 골밖에서 남아하다가 서로 헤어졌으나 그 후 소식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청호당 동회장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오윤일 씨, 어머니는 안필화 씨입니다. 평안북도 박천군 남가면 영미가 고향이십니다. 72,83번이었습니다. 73,583번 최윤신, 강성덕 씨가 남동생 최윤단 씨를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당시 평안북도 의주군 피연면 남채권에 사시는 사촌형 최윤영 씨 댁에서 헤어졌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시 노송정 6번지 2호가 고향이십니다. 73,583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69,745번 김재순 씨는 평남 강동군 삼등면 봉일이가 고향입니다. 어머님 백 씨, 여동생 김확실, 남동생 재호 씨 찾는데요. 일사 후퇴 때 혼자 월남했습니다. 69,745번입니다. 71,039번 유희주 화주 씨는 남동생 은준, 언니 옥주 씨 찾습니다. 남동생이 일사 후퇴 때 평양 수옥리 집에서 여졌고 언니는 함흥에서 영생여고 졸업 후에 원산에 살았습니다. 형부가 최신고 국장이었는데요. 이름이 정석규입니다. 평남 덕천이 고향이시네요. 71,039번입니다. 77,536번 강원일 씨, 형님 강원복, 조카 영빈, 승빈, 도빈, 은빈 씨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헤어졌고요. 형님 오른쪽 뺨에 검은 점이 있습니다. 평양 서성리 118번지 강촌부락이 고향입니다. 77,536번이었습니다. 79,30번 김덕인 씨, 아내 김도경, 아들 진관, 그리고 봉관, 명관, 쌍둥이 형제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평양시 근화리 대동강에서 배에 승선해서 해주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9,30번이었습니다. 68,068번 김재영 씨, 어머님 박영 씨와 동생 재선, 재곤 씨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평남 맹산군 맹산면 수정리에서 피난길에 헤어졌습니다. 68,068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69,020번 김원숙 씨가 동생 김춘식 씨를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지구 월남을 했는데 고향은 평안북도 의주군 월하면 장무동 69번지입니다. 69,020번이었습니다. 69,077번 장덕호 씨가 동생 장성숙 씨, 사촌동생 장태호 씨, 조카 장지웅 씨, 장진한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1948년 본인은 월남을 했습니다. 본적은 평안북도 의주군 수진면 송촌동 523번지입니다. 69,077번이었습니다. 69,019번 김지환 씨가 형님 김기섭 씨, 동생 김지혁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당시 평양에서 헤어졌는데 고향은 평안북도 대천군 대천면 남흥동 228번지입니다. 69,019번이었습니다. 75,59번 홍금진 씨가 아버님 홍경만 씨, 오빠 홍군영 씨, 언니 홍금녀 씨, 금옥 씨, 동생 홍관영 씨, 금매 씨, 형부 김종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당시 홍금진 씨가 군 적십자 병원에 입대하면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형부 고향은 강원도 금학원 금성면 법수원리 차화동이고 당시 아버님은 상업에 종사했고 오빠는 기관사였습니다. 남동생은 고교 졸업 후에 직장에 나갔고요. 고향이 평안남도 평양시 성결이 남문거리입니다. 75,59번이었습니다. 68,713번 김혜순 씨, 또 아버님 김명석 씨가 큰오빠 김은아 씨와 작은오빠 김운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3살 때 모친께 귀를 맞아서 귀가 들리질 않았습니다. 1.45대 당시 군인이었던 큰오빠는 올케와 조카들을 데리고 먼저 피난을 갔고 17살이었던 본인과 부친은 미군차를 타고 각기 월남을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평안남도 어딘지 잘 모르고 면사무소 앞에 큰 저수지가 있고 면사무소 옆에서 살았습니다. 68,713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5,331번 최기우 씨가 형 최태우 씨, 매형 김다로 씨, 누이 최태화 씨를 찾습니다. 145대 때 단신 피난 나와 소식을 모르고 마산 반공포로 수용소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고향은 평남 덕천군 덕천면 무릉리 68번지입니다. 75,331번이었습니다. 77,554번 송학 한진일구가 고향이신 아버지 김구아 씨, 어머니 조영숙 씨가 큰아들 김영길 씨, 작은아들 용길 씨를 찾습니다. 평남 진남포에서 아들 둘이 먼저 인천으로 피난하고 부모님은 나중에 월남했습니다. 77,554번입니다. 78,324번 김선복 씨가 아버지 김상준 씨, 남동생 김태중, 덕중, 치복, 연복 씨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후 경남 울산으로 시집왔기에 그 후의 소식을 모릅니다. 고향은 평남 대동군 강서군읍 증산동 증실리. 네네, 78,324번입니다. 72,555번 정문록 씨, 어릴 적 이름이 단실인데요. 오빠 정문규 씨, 문호 문준 씨, 그리고 동생 문덕 씨, 사촌 문찬 문택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평남 중화군 동두면 대선리 선두굴이고 145대 때 대동군에 세워졌는데 옛 이름은 망태거리였습니다. 72,555번입니다. 76,31번 김옥녀 씨가 남편 정이용 씨, 시동생 정이복 씨, 남동생 김용수, 여동생 김먹색 씨를 찾습니다. 6.25 때 월남한 후 서울 아현동에 세워졌는데 시동생은 6.25 때 경찰로 근무했고 여동생은 6.25 때 숙부가 데리고 나가 생방불명됐는데 당시 평양에서 껌 도매를 했었습니다. 고향은 평양 선결입니다. 76,31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69,805번 오형관 씨가 언니 오형은 씨, 오빠 오형전 씨, 사촌 동생 오형목, 오초자, 또 동생 오형록, 오명기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국군 따라 월남하는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용원리에서 이어졌는데 평안남도 개천군 중남면 용원리가 고향이십니다. 69,805번이었습니다. 69,806번 이탄슬 씨가 아버님 이인백 씨, 이종오빠 이성실 씨, 여동생 이순옥 씨, 또 이계지 씨, 동생 이용인 씨, 이종오빠로 도대홍 씨, 도찬홍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용원리에서 이어졌고 같이 못 나오고 자산 나오다 헤어졌습니다. 평안남도 개천군 중남면 용원리가 고향이십니다. 69,806번이었습니다. 69,613번 최완옥 씨가 큰아버지는 그때 당시의 면장이었습니다. 오빠 최용관 씨, 오빠 용기 씨, 큰조카 승화 씨, 여동생 선옥 씨, 아버님 최등균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 때 씨 헤어졌는데 평안남도 개천군 농원이가 고향이십니다. 69,613번이었습니다. 73,179번 최예규, 최두일, 정욱 고향이 저 평남 강서군 강서면. 73,179번 최예규, 두일, 정욱 또 최종엽 씨가 큰아버지 최용규는 돌아가셨지만은 사촌 큰딸 목순네, 또 둘째 자간네, 셋째 서분네 다 어릴 적 이름입니다. 넷째 따님은 이름을 모르십니다. 145 때 씨 헤어졌는데 고향은 평안남도 평원군 업하구. 아버지 최이규 씨는 순환해서 이발소를 했습니다. 73,179번이었습니다. 77,105번 장옥순, 김봉룡, 봉만 씨가 남편 김경호, 오빠 장기덕, 동생 기환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양 송가리 집에서 헤어졌는데 평안북도 태천군 서면 덕상동의 고향이십니다. 77,105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6,87번입니다. 평남 개천군 개천면 마장리가 고향인 문인복 씨와 이명세 씨가 아들 이명주 씨 그리고 딸 이덩숙 씨를 찾습니다. 삼촌과 평양으로 피난 나와 세워졌는데 6.25 당시 아들은 치안대에 근무했습니다. 76,687번입니다. 72,917번 평남 대동군 시종면 장수원이 고향인 김인실 씨가 아버지 김용현 씨 그리고 오빠 김응하, 언니 김복실, 형부 강석조 씨 찾습니다. 평남 대동군 시종면 장수원에서 평양에 있는 경제리 언니네 댁에 갔다가 6.25가 일어나서 단신 월남했습니다. 72,917번입니다. 73,451번 김부순 최성란 씨가 따님 최성자 씨 일본 이름 나리짱 그리고 남편 최인호 일명 이녀 씨를 찾습니다. 해방 직후 6살 때 평북 영변 집에서 월남했는데 집에 두고 와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고향은 평북 영변군 팔원면 천양동입니다. 73,451번입니다. 73,092번 최이규, 최정숙 씨가 고종형 김창순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둘째 또 셋째 형 창화 씨 찾습니다. 고종 여동생 창숙, 창렬 창수 씨도 찾고 있습니다. 145 때 고모 큰아들과 둘째가 평양 철도국에 근무했고 당시 본인이 고향에서 이발소를 했습니다. 73,092번입니다. 76,249번 어머니 백음녀 씨가 이성서, 이성진 씨와 함께 큰따님 이덕렬 씨 그리고 작은딸 성화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평북 철산인데 6.25 전에 큰딸은 고향에서 헤어지고 작은딸은 사리원 두부공장 옆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양녀로 주었습니다. 76,249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고향은 강서군 과향리. 74,143번 김성준 씨가 일본 이름은 로부코 씨가 됩니다. 큰오빠 김혜택 씨, 남동생 성삼 씨, 친구 귀엽고 우리나라 이름은 김순덕 씨라고 그랬습니다. 해방 후 친정 평양 기름리 178번지에 가니까 오빠와 남동생이 없었습니다. 큰오빠는 평양 시청에 다니다가 해방 후에 단신 올라문 했고 남동생 성삼은 서울역에 다닌 일이 있습니다. 친구 순덕은 서울 뚝섬까지 같이 나오다 헤어졌습니다. 74,143번이었습니다. 68,040번 김윤옥, 개옥 씨라고도 불렀는데 언니 김증녀, 오빠 김윤석, 동생 윤태, 윤숙, 복녀 씨라고도 불렀습니다. 형부 한희관, 손주 광일 씨, 조카 성춘, 성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광일은 일본 최신 대학을 나와서 사변 당시 소령이었고 서울 용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평양 상수리 15번지가 고향이십니다. 68,040번이었습니다. 71,153번 최병문, 이태준 씨가 이일려, 박창호, 이현숙 씨 여러분들께서 남동생 이동준, 따님 박창혜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대동군 재경면 간리에서 여동생이 데리고 나오다 대동강에서 다시 들어가서 엄마와 함께 나오라고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145 때시 헤어졌습니다. 73,153번이었습니다. 73,115번
장순걸 씨가 숙부 장근택 씨, 남동생 장연걸 씨, 전 남편 김태균 씨를 찾고 있습니다. 숙부는 6.25 때 월남을 해서 경상북도 대구로 가는 것을 오빠가 보았습니다. 남동생은 이북 강서군 증산면 이안리에서 북계군에 있다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평양 상수구리 55번지에서 6.25시 월남을 했습니다. 73,115번이었습니다. 71,769번 강재현 씨가 아버님 강진홍 씨는 돌아가셨고요. 어머님도 최성무 씨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처제는 김현실, 아들 강원빈, 딸 강언연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서울에서 헤어졌는데 평안남도 평원군 동성면 운평리가 고향이십니다. 71,769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1,674번 평양선교리가 고향인 김동수 씨가 부인 되시는 손명옥 씨, 당시 임신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김리도, 성도 광도 티도 씨, 사촌 처남 박화선 씨, 처남 손명근 씨 찾습니다. 6.25 때 황해도 황주 동선의 집에서 아내와 헤어졌고 부산 국제시장에서 처남과 같이 있다가 전라도 순경 토굴 부대로 가서 헤어졌고 사촌 처남은 당시에 제주도로 갔습니다. 71,674번입니다. 74,435번 평양시 선교리가 고향인 김만열 씨가 숙부 되시는 김영복 씨 찾습니다. 145태 때 안양에서 숙부와 본인은 제1국민병으로 입영해서 제주도 수용소까지 갔지만은 본인 연령 미달로 헤어졌습니다. 74,435번입니다. 73,412번 신의주 북중면 학교 앞에 사시던 라명주 씨가 오빠 나 홍록 씨, 언니 명선 씨, 조카 딸 정숙 씨, 형부 이승열 씨 찾습니다. 만주 안동에 언니의 친정이 있고 조카는 마마 자국이 있습니다. 73,412번입니다. 69,884번 평남 평원군 평원면 언니 간동샘마을이 고향인 김인식, 태식, 상국 순옥 씨가 셋째 언니 김정옥 씨, 일명 선부 씨, 형부 한능수 씨, 형부 동생 낭수 씨, 육촌 오빠 김상건 상렬 씨, 조카 김만옥 씨를 찾습니다. 145대 때 언니는 평해에서 헤어졌습니다. 69,884번입니다. 76,064번 평남 영원군 영원면 더감리가 고향인 차성균 씨가 조부 차병규 씨, 조모 조 씨, 그리고 사촌 차성환 씨, 아버지 차와현 씨, 백부 차안국 씨 찾습니다. 1944년 고향에서 월남해서 서울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76,064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1,720번 김봉순 씨, 아버님 김동란, 어머님 강기필 씨가 오빠 김일아 씨, 영아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대시 수색에서 제2국민병으로 입대한 후 소식을 모릅니다. 고향은 평안남도 덕천군 장산면 길상리 소토골이십니다. 71,720번이었습니다. 74,557번 동생 전빈식 씨, 전양식 씨가 형님 전원식 씨, 누님 전보식 씨, 여동생 전진식 씨, 남동생 전호식 씨, 처남 정호경 씨, 매부 김봉구 씨 여러분들 찾고 있습니다. 145대시 평양 대동강변에서 일부 가족이 헤어졌습니다. 호식은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둔포리 피난민 수용소에 있을 당시 나간 뒤 소식이 없습니다. 74,557번이었습니다. 75,307번 아버지 차관도 씨가 따님 되시는 차득주 씨, 아명은 미령냅니다. 사위 궁일득 씨, 조카 박정환 정권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평안남도 중화군 윤리면 원북리 135번지 한동네에서 살다가 6.25 때 하루 먼저 이 댁보다 나왔습니다. 75,307번이었습니다. 78,021번 김원준 씨가 사촌형 김원상 씨, 원풍 씨, 오촌 조카 김창관 씨, 동생 김원성 씨, 원청 씨, 조카 명관 씨, 이종 사촌 윤상률 씨, 매형 손석권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헤어졌습니다. 조카 김창관 씨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안북도 위원군 대동면 독산이가 고향이십니다. 78,021번이었습니다. 69,496번 최양석 씨가 조카 최수철 씨, 정자 씨, 친구 김재천 씨, 재전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대 때 따로 헤어져서 월남을 했습니다. 당시 조카 수철은 영등포에서 제2국민병으로 나갔고 정자는 이리에서 수양딸로 주었습니다. 재천 씨는 대구에서 헤어졌습니다. 평안남도 평양시 장진리 165번지가 고향이십니다. 69,496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5,534번 시댁은 평북 선천군 남면 건산리 태산집이시고 친정이 평북 영변군 용산면 구장동인 안재대씨가 따님 박인숙 재숙씨, 남동생 안재하 재욱 재호 재국씨, 조카 안병현씨 찾습니다. 본인은 해방 후 남편과 함께 두 아들 익규 한규씨 데리고 월남했습니다. 8월 3일과 4일 확인 전화가 있었는데 확인이 되질 않았다고 적어주셨네요. 75,534번입니다. 73,319번
경북 초산군 강면 신풍동의 고향인 이태신 씨가 아버지 이종을 씨, 조부 이시봉 씨와 함께 삼촌 이종성, 종던, 종익 씨, 동생 이태식, 화태, 여동생 태석 씨 찾습니다. 45년 단신 월남에서 헤어졌습니다. 73,319번입니다. 69,582번 평남 평양시 서성리 벽돌 공장 옆에 사시던 오찬수 씨가 조카 오상철, 상순 씨 찾습니다. 해방 후 월남에서 6.25 때 제주도로 피난가 정착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69,582번입니다. 68,096번 경북 영변군 남송면 마상동의 고향인 양학주 씨가 형님 양현주 씨 찾습니다. 145 때 경북 영변군에서 남아하던 중에 서울 광화문에서 제2군병으로 편입해 남아하다가 경남 진례국민학교 교육대에서 서로 헤어지셨습니다. 68,096번입니다. 75,239번 평남 강동군 삼등면 봉일이가 고향인 송서분 씨, 일명 영옥 씨가 아버지 송윤넌, 그리고 여동생 송영주, 언니 선녀, 송합줄래, 남동생 송봉학, 봉리, 봉봉, 사촌 봉필, 보현 씨 찾습니다. 6.25 당시 평양에서 피난 나오다 헤어졌는데 삼등에서 살던 작은 어머니는 솜틀다가 손가락이 4개가 잘리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는 만주로 가셨습니다. 75,239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서울 공개홀에서 소개되고 있는 분들은 전부 평안남북도가 고향이신 이산 가족들입니다. 네. 이분들을 텔레비전으로 보시고 아시는 분이나 친척이 되시는 분 아니면은 가족이 되시는 분 계시면은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이분들이 그 가족을 찾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네. 여러분 가정에도 다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전화번호 안내해드립니다. 783-6781번 그리고 783-559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서울 공개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영호 아나운서 부탁하겠습니다. 네, 75,690번 김상현 씨, 아버님 김병하 씨입니다. 형님 김상옥, 동생 상진, 상민, 외숙, 이홍석, 두석, 영석 씨를 찾고 있습니다. 형님과 동생이 145 때 시 남아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외숙은 해방 후 고향 평안북도 선천군 신부면 고향굴에서 월남을 했고 8월 13일 본인과 동생을 청주에서 찾는다는 방송을 얼핏 보았다고 하십니다. 평안북도 선천군 수청면 학현리 목수태가 고향이십니다. 75,690번이었습니다. 74,722번 장재순 씨가 형님 되시는 장재록 씨, 재화 씨, 사촌형 장재호 씨, 오천 아저씨 장국선, 국필 씨, 삼촌 장국빈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 때 때 사촌형과 같이 나오다가 맹중리에서 1사단 15연대 3대대 수작중대에 복무 중 안양 모락산에서 보고 소식을 모릅니다. 평안북도 정주군 덕은면 염암리 가주령 앞마리 고향이십니다. 74,722번이었습니다. 79,949번 박보배 씨가 숙부 박창옥 씨, 이정원이 한기숙 씨, 외삼촌 송경옥 씨, 경호 씨, 외사촌 언니 박삼례 씨, 형부 안형식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이종오빠 김상례 씨입니다. 숙부는 옆집이 떡집이라 떡집 트럭을 타고 피난을 나왔습니다. 숙부 아들들은 맡겨두고 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외삼촌은 평원군 어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정미소도 했고요. 평양시 윤리 1동의 고향이십니다. 79,949번이었습니다. 72,405번 이기욱 씨가 부친 이진엽 씨, 모친 우울길 씨, 큰누님 이선녀 씨, 외사촌형 우현주 씨, 매형 한창식 씨, 육촌동생 이기석 씨, 둘째 누님 이인여 씨, 셋째 누님 이삼녀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 때 시 사리원에서 못 빼어 조부님과 이별을 했습니다. 72,405번이었습니다. 71,377번 이승길 씨가 아들 조충호 씨, 손자 조영남 씨, 친정 조카 이준관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이듬해 본인은 두 아들과 함께 월남을 했으나 큰아들과는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145 때 시 이준관은 월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아드님 되시는 조충호 씨가 되겠습니다. 71,377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7,974번 허영빈 봉례 씨 그리고 허영재 확실이 씨가 형부 강세두 씨, 오빠 허준빈 관빈 국빈 씨, 조카 강주옥 주명 순난 씨 찾습니다. 145 때 서울에 세워졌는데 형부 강세두 씨는 국군 따라 진남포 비성리로 가셨고 조카들은 의주군 두뇌면에 세워졌습니다. 떠나실 때 평북 우주군 두뇌면 막사도 고향에서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77,974번입니다. 71,713번 경북 자성군 자성면 호내리 건포동의 고향인 정점식 씨가 아버지 정인화, 어머님 남화순 씨, 그리고 형님 정완식, 현식 씨, 여동생 정이식 씨, 그리고 남동생 광식, 병식, 조카 정만복 씨 찾습니다. 6.25 당시 헤어졌습니다. 71,713번입니다.
74,701번 평북 정주군 곽산면이 고향인 어머니 양신생 씨가 아들 김상보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고향에서 월남했는데 그 후 충남 당진군 신평면에서 살다가 부산에 다녀와 보니까 당시 6살이던 아들이 엄마 찾으러 인천으로 간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74,701번입니다. 69,857번 평남 강동군 승호리가 고향인 그리고 사시던 곳은 진남포인 황점순 씨가 사촌동생 황정기 씨 찾습니다. 6.25 때 사촌과 함께 전라도 바남까지 피난와서 살다가 본인은 서울 올라오면서 헤어졌습니다. 69,857번입니다. 72,120번 평남 강동군 상동면 온정리가 고향인 정봉길 씨가 아버지 정원생 씨는 돌아가셨고요. 어머님 박윤팔 씨, 누님 정금녀, 동생 봉익 봉선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평양시 사동 대천동 전문학교 앞에서 대한청년단을 따라 황지까지 다녀온다고 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72,120번입니다. 69,923번 주중철 씨가 아버님 주봉관 씨, 어머님 박애자 씨, 형님 주중원 씨, 동생 주중현 씨, 아들 주상유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곡은 해안면 상우리에서 살다가 1948년 8월 10일 단신 월남원에서 이어졌습니다. 6.25 당시까지 해안면 상우리에서 살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향은 평안북도 강계군 용림면 후지 2구가 고향이십니다. 69,923번이었습니다. 74,917번 이연선 씨가 아버님 되시는 이찬영 씨, 누님 이연숙 씨, 당숙 이찬익 씨, 육촌형 이연일 씨, 육촌형 이연호 씨, 육촌 여동생 이연실 씨를 찾고 있습니다. 부친과 누님은 평안남도 안주에서 헤어졌고 1459대 씨, 당숙과 그 가족은 1946년 말경 월남원에서 부평에서 살았습니다. 당숙은 부평에서 솥공장을 경영을 했습니다. 평안북도 용천군 불화면 백현리가 고향이십니다. 74,917번이었습니다. 69,479번 김응호 씨가 동생 김명호 씨, 처남 이등용 씨를 찾고 있습니다. 명호는 6.25 때 평양서 헤어진 후 거제도 수용소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남은 고향이 평안남도 순천시 145대 때 헤어졌습니다. 평안남도 평양시 황금정이 고향이십니다. 69,479번이었습니다. 74,329번 임태임, 이명섭, 김수남, 미옥, 수용 씨가 아버님 김윤진, 어머님 한덕산, 큰오빠, 영걸, 이모 세 분인데 이름을 모르십니다. 오천당숙 김윤학 씨도 찾고 있는데 아버지는 중곡동에서 쌀 사러 가신다고 나간 후 소식이 없고 큰오빠는 능망염으로 갈비가 하나 없고 강원도 미군 무대로 간다고 갔으며 오천당숙은 6.25 때 헤어졌습니다. 평안북도 운산군 북진면 교동읍이 고향이십니다. 74,329번이었습니다. 71,246번 승금표 씨, 봉화 씨가 아버님 승완려 씨, 형님 승정표 씨, 누님 봉녀 씨, 매형 이창갑 씨, 별명은 쟁개비가 되십니다. 6.25 당시 황해도 도립병원 근처에서 헤어졌는데 작은 누님은 6.25 전에 황해도 봉산군 사인면으로 이사간 후 헤어졌습니다. 평안남도 용강군 해원면 온정리가 고향이십니다. 지금 가지고 나오신 사진이 형님 되시는 승정표 씨입니다. 71,246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69,406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북 자성군 자하면 연풍동의 고향인 한철홍 씨 아버지께서 동생들은 한철영 씨 그리고 부인 유학실 씨 따님 한명자 명예연화 씨 처남 백화원 외조카 이선복 아들 한명길 조카 한명도 씨 찾습니다. 해방 후 자성군 장터면 소길동에서 살면서 반공투쟁을 하다가 집을 떠나서 박천군 영미라는 곳에와 1년 있다 단신 월남했습니다. 69,406번입니다. 76,673번 평남 중화군 상원면 장진이가 고향인 이특실 씨 별명 탁골레 씨께서 아버지 이상범 씨 그리고 어머니 김 씨 남동생 이환영 관영 관호 씨 여동생 이상녀 씨 그리고 시동생 전용권 용만 용화 씨 찾습니다. 본인이 먼저 피난을 나왔는데 일사후퇴 전에 5일 동안 환영과 상녀 씨가 놀다 갔습니다. 76,673번입니다. 76,164번 평남 강서군 초리면 남포리 조개섬이 고향인 김병기 차관옥 한경수 씨가 함께 형님 김병농 병혁 씨, 육촌 동생 김봉섭 영섭 씨, 외사촌 누님 한인옥 인실 특실, 그리고 친구 차관일 송두원 두성실 찾습니다. 6.25 직전 형님은 평남 대동군 시산이라는 곳에 살았고 일사후퇴 당시 사리원까지 내려온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76,164번입니다. 72,427번 평북 정주군 덕원면 덕성동의 고향인 조연석 씨가 삼촌 조경균 미균 양균 씨, 사촌 누님 조영숙 사촌동생 조인호, 여동생 조연복, 매부 박씨, 그리고 외삼촌 최나곤씨 찾습니다. 삼촌과 사촌들은 만주봉천에서 살다가 해방 직후 서울로 월남했고 삼촌 미균 양균씨는 일사후퇴 때 당시 본인과 같이 남하 중에 11월 5일 청천강 도하 중 비행기 폭격으로 분산됐습니다. 매부와 여동생은 해방 전
망주 봉천 서탑에서 조일 자전거점을 운영했었습니다. 72,427번입니다. 79,34번 평북 삭주군 외남면이 고향인 이영모 씨가 어머니 안현국 씨, 형님 이영복, 형수 허순애, 동생 이영선 씨 찾습니다. 평양시 대탄영리 철도관사에 어머니와 동생 영선을 두고 본인은 평양기관차 사무소 기관사로 재직 중에 열차로 진남포까지 와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79,034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71,792번 박화선 봉선 씨가 아버님 박병석, 어머님 이준방, 오빠 박봉률, 고종사촌 오빠 김봉희, 형부 김경득 씨를 찾고 있습니다. 145대시 평안남도 순천에서 남아하던 군인이 같이 월남을 했습니다. 평안남도 양덕군 화천면 풍계리가 고향이시고요. 71,792번이었습니다. 78,497번 장근복 씨가 형님 장근식 씨, 아들 선두, 선백, 선일, 선욱, 조카 선학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양시 경제리에서 살다가 6.25 때 아들 선두를 데리고 황해도 신계까지 왔다가 선두한테 어머니 데려오라고 보내는 소식이 없습니다. 145 때 당시 가족들이 황해도 해주까지 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본적은 평안남도 순천군 자산면 향봉리가 되십니다. 78,497번이었습니다. 79,800번 이대진 씨가 형님 이보순 씨, 대순 씨, 조카 이정근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당시 피난을 해서 황해도 사리원까지 와서 헤어졌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본인이 있을 때 큰형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군 평양 입성 시에 평양에서 아버지 이종국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평양시 미리미리 582번지가 고향이십니다. 79,800번이었습니다. 71,759번 김능빈 씨가 아버님 김택진 씨, 작은아버지 김정진, 재진 씨, 기진, 유진 씨를 찾고 있고 동생 능길, 능찬, 능갑, 정실, 혜숙 씨를 또 찾고 있습니다. 145대시 삼촌들은 먼저 월남을 하고 동생들은 대동강 폭격으로 헤어졌습니다. 본인 김능빈 씨는 평안남도 평원군 순안면 남창리에서 월남을 했습니다. 평안남도 강성은 루차면 삼리가 고향이십니다. 71,759번이었습니다. 69,622번 조순진 씨가 남동생 조응진 씨, 여동생 조화진, 아버님 조대백 씨, 어머님 노정숙 씨, 또 여동생 노옥진 씨, 조금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만주 길림성 반석현 양조장을 경영을 해서 살다가 8.15 해방 후 이 조순진 씨는 시가 대구에 왔다가 그 식구는 그해 겨울에 나왔다고 하는데 소식을 모릅니다. 지금 사진을 두 장을 갖고 나오셨는데 이쪽 오른쪽에 거는 남동생 조웅진 씨의 사진이고 저쪽 왼쪽은 아버님 되시는 조대백 씨의 사진입니다. 69,622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68,447번입니다. 평양시 서성리가 고향인 김정근 씨가 형님 김춘근, 성근, 그리고 동생 영근 씨 찾습니다. 145대 때 고향에서 군대 따라 월남했습니다. 68,447번입니다. 76,312번 장